예, 오늘 일단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바로 저희 흔히 친숙한 광물로 유명한 블랙 토르말린이에요. 토르말린은 이제 전기석이라고도 불리면서 붕소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정과 같이 자라나는 육방전개 광물로 저희에게 매우 친숙한 원석으로 근처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수정이고 이쪽이 토르말린이에요. 마찰로 이제 전기가 발생한 데가 갖고 전기석이라 불리는데 이제 이 끝을 열을 가하면 이제 양쪽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성질이 그렇게 된다고 가지고 있어요. 갖고 전기석이라 불리는데 저는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건전지와 같이 끝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된다는 재미있는 토르말린은 그룹계에서도 수십 개가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블랙 토르말린이고요. 흔히는 이제 철 전기석이라 하면서 스콜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랙 토르말린의 정식 명칭인 스콜이에요. 이것도 이제 스콜이 붙은 수정 결정인데 토르말린 품질도 매우 괜찮고 수정이 포인트가 모두 다 보증되어 있어갖고 꽤나 괜찮은 편이네요. 이 토르말린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안에서도 여러가지 그룹이 많이 나눠진다 했잖아요. 이 토르말린은 저희가 말했던 이 스콜 아니면 이제 엘바이트라고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이한 토르말린들이 있어요. 알칼리성 금속이 많이 함유된 엘바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철전기석과는 이제 또 다르게 다양한 색상이 나눠진다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대표적인 핑크색 루벨라이트, 초록색인 버델라이트 아니면 혼합 토르말린이 이제 워터멜론, 수박과 같다 해가지고요. 워터멜론 토르말린이라 불리고 있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토르말린이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방금 얘기해드린 토르말린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안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색깔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그런 게 함유되어 있어갖고 매우 높은 가격에 팔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몇 그램당 몇만 원 아니면 그램당 이제 4달러, 5달러 이제 싼 편이 그 정도 되고요. 이제 뭐 대체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 그렇게 되는 토르말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싼 엘바이트에 비해서는 같은 토르말린인 이 스콜은 꽤나 저렴한 편이에요. 결정이 이렇게 예쁜데 다행히 이제 빛에 다행하진 않죠. 빛에 추가되진 않아가지고 좀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가면서 이제 전기석과 같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고 하고 이제 뭐 반지나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따지고 보자면 이제 보석 퀄리티는 아닌데 스콜을 이제 애초에 보석으로 사용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사람들 몇몇이 이걸로 이제 액세서리를 사용한다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엘바이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아프가니스탄 파프록 광산에서 산출되는 게 매우 유명해요. 그쪽은 이제 뭐 가도 도매 가격이 그램당 몇 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일 저렴한 가격이고요. 뭐 스콜은 이제 가장 이 토르말린 중에서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광물이고 아름다운 결정체와 알바이트예요. 알바이트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알바이트는 바로 여기 이 흰색 이 장성류 모함을 이제 알바이트라고요. 알바이트는 저희가 지금 사진 띄워드린 이런 색깔이 있는 토르말린을 알바이트라고 해요. 경도는 이제 약 7 정도 되면서 이렇게 투과가 안 되는 매우 진한 이제 블랙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석으로 커팅돼갖고 핸드스톤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결정체를 보시면 이제 예쁜 건 엄청 예쁜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좋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나마 괜찮은 퀄리티가 있다 하면 요거 요 아이랑 이제 요 아이랑 요 아이 이 친구랑 이제 이게 좀 많이 아름답죠. 얘는 결정형의 윗부분이 전부 다 자연광이 나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수정이랑도 같이 자라나는 저에게 매우 친숙한 광물은 수정에서 이제 또 루틸 수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침이 들어간 광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토르말린도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토르말린 침수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토르말린 침수정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토르말린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따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얘 한 명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을 순 없거든요. 이거는 시더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수입된 유일한 예 광물이에요. 이건 결정형이 이제 로드크로사이트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보통 시더라이트는 이렇게 결정형이 예쁘게 나오기는 힘든데 이거는 이제 표본이 사이즈도 크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면이 이제 결정형이 나온 거죠.
그럼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석이랑 같이 해갖고 나온 아름다운 토르말린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토르말린 소개글은 저희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정보가 많이 없어갖고 좀 허접하긴 한데, 예, 토르말린 정보는 뭐 그래도 이대로 최대한 많이 수집한 게 이 정도고요. 예, 그럼 영상은 저희가 이만 마치고 다른 광물을 촬영하도록 가보도록 할게요.